방문하기가 힘든 그 청춘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 사회에 찾아와서 직접 수리도 해드리고 그리고 정보 제공도 해드리고 청춘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이런 사업입니다. 휠체어들이 보면은 청춘장애인들이 관리를 못해요. 그러다 보면은 막 먼지도 쌓여 있고 자기가 모르게 틀어진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상의 사고를 방지하는 거죠. 그럼 이거 내리기 힘들 건데? 상관없어? 어, 진짜. 이 정도? 그 90년은 잠그기가 좀 뻑뻑하니까 조금 앞으로 밀어서 해줘. 네, 그거 조절 해드리고.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하니까 자부담이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언제든지 좀 편안하게 사용해주고 또 기술자라든가 이렇게 헬스 서비스 하시는 분이 방문해 주고 하니까 저희들 시간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. 예. 앞으로도 여러 군데 이런 데 가서 해주면은 휠체어 탄 사람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분들 많이 고마워하실 거예요. 하다 보면은 이게 수리를 못해서 그냥 방치하는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편하더라도 그냥 불편한 상태에서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예, 그거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는 그거에 대한 완전 보람도 느끼고 이용자도 만족하고